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거 봤을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노는 거 봤을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가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할때 일시정지하죠.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 전면 신호일 때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로 통과. 황색등화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이두 개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의 전면 상태일 때 황색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적색은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색 전면과 황색 전면이 다른 겁니다. 요거 문제 답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황색 전면 4번이 되겠네요. 20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 대각선 횡단보도가 뭐예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녹색이래요. 그럼 전부 다 초록색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전방향으로 다. 이때 차만 어떻게 통행해야 됩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여기 정지선에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다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보행자 횡단에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안 되죠. 녹색 등화니까. 네, 안 되죠.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녹색 등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차에 방해 없이 이렇게 우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이 보행자 횡단 얘기는 다른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보행자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죠. 진입하면 안 되니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 진행 안 되죠. 네,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었네요. 210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정의사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답이 4번이네요. 2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요 의료용 전동 휠체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보행 보조용 의자차라고 하죠. 요걸, 그래서 이 보행 보조용 의자차랑 유모차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행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곳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 길 가장자리고요. 보도, 도로의 가장자리.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가는 거죠. 보행자가 갈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즉, 이 문제는 의료용 전동 휠체어가 차냐 보행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자가 되었으면 보행자가 갈수 없는 곳이 어디냐?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한꺼번에 두 개를 물어보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 도로교통법 2조 조항에 차의 부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로 보는 거고, 이 보행자는 보도로 언제나 통행을 해야 되는데,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차 구분이 안된 도로에서는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길 가장자리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도 나와 있고 길 가장자리 구역과 가장자리 다 나와 있으니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1번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겠네요. 212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요. 정의선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올바르게 좌회전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한다. 딱 여기 오자마자 여기서 깜빡이를 딱 켜는 거예요. 너무 늦죠? 예, 이미 한참 전에 여기서부터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와야죠. 틀렸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여기 보면 교차로의 중심에 안쪽으로 돌아야죠. 그래야 이쪽에서 같이 만약에 좌회전차가 있거나 그러면 부딪히지 않겠죠. 바깥쪽으로 돌면 우회전하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들하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틀렸네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면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틀렸고. 반드시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해서 실시한다. 이건 맞네요. 좌회전할 때는 항상 서행은 해야 돼요. 근데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운전자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거 4번이 되겠네요. 213번 도로교통법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 전용 차로의 설치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 이거 3m예요. 3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차로의 설치 조항이 나오는데 보면 3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275cm면 2.75m죠. 네. 그래서 차로가 요 폭이 원래는 3m씩인데 좌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직좌일 수도 있고 좌회전 전용 차로, 요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요 좌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고 싶을 때 요때는 요 폭을 얘도 3m를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25cm를 감안 275c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각각에 맞는 거 보겠습니까? 3하고 5, 4, 이게 틀렸네요. 이게 3하고 275cm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1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준법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누구냐 했습니다. 비탈길의 고개마로 구분해서 서행을 하고 있다. 이거 맞네요. 예. 비탈길 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행을 해서 앞에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맞는 거죠? 1번이네요. 회전교차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진출했다. 회전교차로는요 이렇게 돌죠.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진출을 할 수가 없죠. 시계 방향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매시 10km로 주행을 하였다. 10km로 감속 주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10km가 아니고 20km죠. 이거 감속 주행은. 그 다음에 터널 안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백색 실선 차로 변경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백색 점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5번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뭐겠습니까? 이거 아침에는 이쪽이 3개, 저녁에는 오는 쪽이 3개, 가는 쪽이 2개, 이렇게 이걸 바꾸는 거, 변하는 거, 아침과 저녁이 통행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어떤 차로예요? 가변차로죠. 변하는 차로, 가변차로. 버스 전용차로, 가속차로, 앞지역차로 이런 것들은 변하진 않죠. 네, 물론 버스 전용차로는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차로 자체 통행 방향이 달라지진 않아요. 방향의 통행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진행 방향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얘들은. 이건 답이 1번 가변차로가 되겠습니다. 216번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 뭐냐는 거죠.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백색 점선을 넘어 앞지르기라 했다. 백색 점선을 넘는 거 위반 아니죠. 맞죠. 반대 방향의 안전을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겠다. 황색 실선이요. 이거요. 이거 차 넘어가면 불법이죠. 안 되죠. 틀렸고요. 비포장도로에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겠다. 앞지르기 어디라고 하라고 그랬으며 앞에 지나가는 차량의 좌측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을 살피고 앞지르겠다. 이 상태요. 점선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면 앞차를 앞지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편도 1차로인 경우에, 양방향 2차로인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맞는 얘기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네요. 위반하는 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1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백색 실선 차로 변경 못하는 곳이죠.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 점선을 하면 안 되고 실선으로 해야 되죠. 차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장애물인데 갈 수가 없는데, 그죠? 차로 변경 금지 장소지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법규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안전하게 한다고 위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218번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물기를 했을 때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이게 뭘 위반한 거냐 하는 거죠. 위반의 명칭이 뭐냐 이거예요. 교차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좌회전 이렇게 했는데 차들이 여기 있어 그 교차로 한복판에 딱 서게 되는 요 케이스, 요거 꼬리물기 한다고 하죠. 이거 뭐 위반이냐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25조인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상황에 따라서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서 다른 차 또는 노면 전차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언제도? 녹색 신호일 때도 안 돼요. 녹색 신호일 때도 앞에 막혀 있으면 녹색 신호여도 여기 정지선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반 행위의 명칭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219번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속차로가 어디예요? 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구어부라고 하는데 요 구어부를 통과해서 본선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나는 이제 한 6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쪽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거의 90km 가까이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을 쭉 정해주고 있어요. 쭉 속도 내서 달릴 수 있게 하는 이 구간거리. 이 구간을 우리가 가속차로라고 부르죠. 이거에 대한 설명에 옳은 걸 찾아봐라 했어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이거는 감속차로예요. 그죠? 반대의 경우죠. 나갈 때 천천히 속도 줄일 수 있게 하는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이게 가속차로죠. 맞는 얘기네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앞지르기 차로죠. 오르막에서 대형 차량들의 속도 감소리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차로 오르막 차로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가속차로를 설명하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